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인데요. 한국 사창골 라울로 지베 배우의 역겹고 상스럽다 공분이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영화 라울로 지베 2에 출연했던 미국 배우 롭 슈나이더가 정치권 행사에서 한국 사창골 등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해서 공분을 샀다는 거예요. 저급한 막말에 당시 행사에서 일부 상원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행사는 조기 중단됐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한 행사에서도 너무나 역겨웠다고 중간에 박차고 10분 만에 박차고 나갔으면 알만하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5일 현지 시간 15일 공화당 참모 중심의 상원 워킹 그룹 SWG 주최한 지난해 말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공연을 맡게 된 슈나이더는 한국 사창골 등의 선넘은 농담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한국에 사창골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무슨 한국에 사창골이 있어요? 그거 다 정비해서 없어졌는데. 뭐, 동남아에는 뭐, 있다는, 한국 남자들이 바람피러 뭐, 동남아 간다는 소리는 자주 들었어요. 마사지니 뭐니 그런 우리 한국은 지금 사창골이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아시아 사람들을 겨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나이더의 막말이 일부 상원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불쾌감을 보였다는 거예요. 슈나이더는 예정된 30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무대에 오른 지 10분 만에 내려왔다고 그래요. 한 의원의 대변인은 역겹고 상스러웠다며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 말했어. 정치인이나 이런 연예인이나 인격이 안 되고 이렇게 상스럽고 입술을 제대로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참 이런 그 사용되면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SWG 측은 행사 다음날 참석자들에게 대신 사과를 했다. SWG 측은 성명을 내고 슈나이더가 구두 합의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며 전날 일을 우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슈나이더는 자신의 농담이 현재 논란이 된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는 16일 X를 통해 당시 농담이 3개월 반이 지났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반영되고 있다라며 왜 그들은 텍스데이, 그러니까 세금의 날을 선택했을까? 지연하고 일정 변경을 하고 방영도 늦게 하고 세 번째 무대로 취소한 걸 여기에 볼수 있게 됐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안 했으면은, 그런 그 추잡스럽고 저질스러운 말을 안 했다면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말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지. 그 핑계겠죠, 그게. 슈나이더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들을 배출한 SNL 출신입니다. 영화 나홀로 집 2에서 주인공에게 팁을 요구하는 호텔 직원 역을 맡았다고 그러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 슈나이더라는 연예인이 들어있는 영화는 우리 한국에서 수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지도 말아야 되고. 이따위로 우리 한국을 모욕하고 그랬던 미국인 자기들도 추잡스러워서 못 들을 거고 역겨웠다고 할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역겨운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수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연예인이나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인격이 안 되고 저속한 인간은 이렇게 사방에서 입만 열면 저질스러운 말이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막말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거 인격이 그대로 내비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에다 세워놓으면은 국가 망신시키고 자신도 그 파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게. 앞으로 참 한국 영화사들은 슈나이더 나오는 미국 영화 수입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도 슈나이더 나온 영화를 보지 말기를 해야 된다고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불쾌하네요.
중앙일보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로 한국 사창골 라울로 집에 투의 배우가 슈다이더가 역겹고 상스럽다라는 공분이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